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고2 2017년 6월 마지막 43번부터 45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웬 시간의 부사들이죠. 내가 8살이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슬러시 슬러시 중간에 들어가면은 여기 시 years에 s 빠져야 돼요. 여기 자 컴마. 자, 나는 결정했어. To run away. 자, to run away가 목적으로 쓰였죠. Run away는 도망가다. 아, 도망가기를 결정했다. From home, 집으로부터. 자, with my suitcase packed에서 packed는 여기서 뭐냐면 과거분사예요. 그 다음 with의 뜻이 뭐냐면 부대 상황으로 한 채로. 그래서 뭐뭐 한 채로 부대 상황. 뒤에 내 suitcase는 packed pp. 쌓여진 채로. 자, 그리고 몇몇의 피넛버터 샌드위치가 in the bag, 가방에 들어가 있는 채로 with. 자, 나는 시작했어. 출발했다 뜻이겠죠. For the front door, 정문, 앞문이니까 정문을. 자, of my bungalow in one town. 자, 방갈로는 우리가 그냥 방갈로라 그러죠. 전통집인데 방갈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긴 거, 보통 요거를 방갈로라고 잘 봅니다. 자, 이 완탕에 있는. 자, 내 엄마는 asked, 물어봤어. Where I was going. 자, 의문사, 주어동사죠.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전체가 의주동의 간접의 문문이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입니다. 자, I'm leaving. 나는 떠나는 중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같이 나타내요. 그래서 나는 집을 떠나는 중이야. 떠날 거야. 이런 뜻이고. Said. 자, 말했어. 내 이름은 빌리죠. 자, what's that you are carrying? 자, 그건 무엇이니? What's that? 어떤 거? 자, you are carrying. 너가 지금 가지고 가는 거 뭐야, 그거? 자, she asked, 엄마죠. 엄마가 물었어. 자, 몇몇의 some 복수니까 옷들, 그리고 음식들이야. 음식 뭐 이렇게 썼는데 some food는 셀 수 없으니까 해서 안 붙이죠. 자, 하면은 내가 대답했어. 자, 만약에 너가, 너란 말은 여기서 빌리예요. 빌리 원한다면 to run away 목적어, 도망가는 것을. That's alright. 괜찮아. 자, she는 엄마가 말했어. 자, 그러나, 자, you come into, 넌 들어왔어. 자, 이 집에 without, 뒤에 명사들 할까? anything이죠. 그래서 without 부정으로 어떤 것도 없이. 그리고 너는 can leave, 떠날 수가 있어. The same way. 자, 같은 방식으로만 말하는 건 무슨 뭐예요? 그래서 without anything이죠. 어떤 것도 없이 떠날 수가 있다는 말은 떠나야 된다는 암시죠, 여기서는. 자, 나는 through, 던졌다. 자, 던졌는데, suitcase는 옷, 가방. 옷가방을 던졌고, 그리고 샌드위치즈를. 자, on the floor에 바닥에다가. 자, angrily가 앞에 나오는 through 수식해주죠. 던졌고, 자, started 시작했는데 출발했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for the door, 문을 향해서 다시. 그래서 시제일치로 through의 과거 1번, 그 다음 started의 2번도 전부 다 지금 과거 형태의 시제일치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부터. 자, who's there? 누구세요? 나는 들었어. 내가 지금 who's there 하려면 문을 두드리든 뭐하든 뭔가 있어야 되죠. 행동이 날리면 돼요. 자, 그 다음 wait a minute. 잠깐 기다려봐. 엄마가 말했어. You didn't have any clothes on. 이거 맞죠? 너 어떤 옷도 입지 않았었잖아. 일단 C가 답인 것 같아요. 확인을 위해서 D 보겠습니다. 자, looking for a place to hide 하면은 숨을 장소를 찾으면서 뭔가 숨을 행동을 해야죠. 창피한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C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C부터 보겠습니다. 자,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말했어. You didn't have any. 부정어 not any 썼죠. 너는 어떤 옷도 없었어. 자, on은 입고 있지 않았다 뜻이에요. 자, when you arrive. 네가 도착했을 때. 그리고 아는, 나는 원하는데 then back. 자, one then back. 위치 주의하시고. 자, 그들이란 말은 아까 close. 복수로 썼죠. 옷을 다시 되돌려 놓기를 원해. 자, this는 뭐예요? 여기서는 해석이 이것이라고 보다는 엄마가 말한 것이 annoyed, 짜증나게 했다 나를. 자는 took off예요. 내 옷을 벗었어. 그래서 my clothes도 중간에 위치주의. 내 옷들을 벗었고 신발들과 socks들과 그리고 underwear. 자, 신발이랑 socks는 항상 복수 형태로 써요. 짝으로 쓰니까요. 자, underwear는 속옷. 속옷까지 다 벗었어. 이놈도 대단한 놈이죠. 이놈 또라이예요. 얘. 자, 그 다음 나는 소리쳤어. 자, can I go now? 그래서 빌리죠. 자, 나 이제 가도 되니? 자, 그래. 엄마가 대답했어. 그러나, 자, once는 해서 if절의 느낌이요. 그래서 조건절로서 한번 너가 close, 닫기만 하면 that door, 그 문을, 그래서 지시대명사죠. 앞문이겠죠, 정문. Don't expect, 부정명령문, 기대하지 말아라. To come back.
그래서 목적어 다시 돌아오기를. 자, 나는 so angry, so angry 뒤에 대생략 구조죠. so 대세서 나는 너무나 화가 나서 대생략 구조. 자, 슬램드는 쾅 닫다. 자, 바다는 아니고 쾅 닫았단 말이야. 쾅, 우스, 쾅 닫았다. 자, 문을 앞문이었어요. 그리고 step out 한발 밖으로 디뎠죠. 어디에? on the port pouch. 파우치는 현관. 자, 앞에 현관에 발들을 디뎠어. 자, suddenly 갑자기. 자, 나는 realized that 깨달았어. 자, I was outside. 내가 밖에 있다고. 자, completely 완전히 naked. 자, 옷이 벗어진 채로예요. 그러면 나체로. 자, 그리고 나서 나는 notice 알아차렸는데 대 접속사를 썼고. 자, down the stream 삽입절이요. 길 아래에서. 자, neighbor friend. 그래서 이웃 친구. 이웃에 있는 친구가 was walking. 걸어오는 중이었다고. 자, told는 그래서 향하다 뜻이죠. 우리 집을 향해서, 아, 큰일 났죠. 빨개 벗고 있는데 친구가 향해서 오고 있어요. 지금 쌌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옷 벗고 있으니까 이게 맞죠. 이게. 자, looking for a place to hide. 하면 분사구조예요. ing가 누가 컴마 찾아야 되겠죠. 컴마 찾아갖고 주어랑 관계를 보면은 내가 찾고 있으니까 능동했듯 현재 분사 능동. 자, 장소인데 to hide는 형용사법으로 썼죠. 그래서 어떤 장소? 숨을 장소를 찾으면서 누가? 나는. 자, spotted는 여기서는 발견했다. 자, 발견했는데 큰 spruce. spruce는 전나무. 전나무를. 자, 이 that은 관계대명사겠죠. 이 전나무는 stood up. 2컵. 2컵은 차지하다. 자, 엄청 컸단 말이에요.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프, 반이죠. 우리 마당에 반을 차지하고 있던. 자, 호핑 하면서 호핑도 ing인데 쭈쭈쭈쭈 가다 컴마 쳐서 주어죠. 주어 수식해 주고 있어요. 저 누가 내가 희망을 하면서 얘도 똑같이 현재 분사 능동. 자, he hadn't seen me. 자, he는 누구예요? 답이 얘죠. 자, 이웃 친구예요. 이웃 친구가 그래서 시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대과거예요. 내가 숨기 전에 대과거야. 발견하지 않았기를. 자, 그리고 나는 hide의 과거 형태 hid 썼죠. 숨었어. 자, under the low hanging. 자, low hanging에서 이렇게 한게 맞겠죠. 자, low hanging은 낮게 걸려진 가지들. 그래서 낮게는 그 낮게가 아니고 낮게 걸려진 가지들. 자, 파일은 더미. 자, 더미인데 of dried up brown needles까지. 자, dried up 또 그냥 써도 되겠네요. 얘는 dried up은 마른. 마른. 자, 갈색. needles는 바늘들. 자, 바늘이란 말은 여기서 뭐냐면 소나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 삐뚤어서 갈색의 바늘 덩어리가 had accumulated 지금 대각을 썼어요. 그래서 시제 주의하시고 accumulated는 모여 있었다. 자, 모여 있었는데 beneath는 아래에. 자, 그 나무는 아까 전나무였죠. 전나무 아래에. 자, 그리고 너는 can imagine 너 상상도 할수 없어. the pain 고통인데 대생략 구조죠. 얼마나 아프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 Those sharp spruce needles caused to my body까지 전체가 묶였네요. 자, 그러한 날카로운 아이카로는 무슨 MB 이름인가요? 날카로운 자 스프루스 전나무 가시들이 caused 유발시켰던 PP 자 to my body 해서 유발시켰던 해서 동사로 써야 되겠네요. PP를 잡기보다는 그냥 동사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속절에 지금 과거 형태로 내 몸에 유발시켰던. 자, after I sure 또 대생략 구조죠. 내가 뭐 확신한 후에. 자, 여기서도 시제 줘야 돼요. 대과거예요. he는 또 이웃집 시끼가 지나갔다는 것을 pass by가 지나가다 뜻이에요. 자, 나는 ran to 달려갔어. front door 앞문으로. 그리고 banged는 우리가 두드리다. 쿵쿵 두드리는 걸 banged예요. 자, loudly하게 뭐였어? bang 했어. 자, 그 다음 주제는 자 일단 미리 써 있으니까 하고 갈게요. 멘탈갑 엄마와 철면피 아들의 가출 소동으로 잡아봤습니다. 또 마지막 달려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남은 게 B밖에 없네요. 자, Who's there? 엄마가 말하죠. 누구세요? 나는 들었어. It's Billy. Let me in. 자, let me in. 들여보내주세요. 자, The voice behind the door. 자, 목소리인데 문 뒤에 있던 목소리가 대답했어. Billy doesn't live here. 여기 살지 않아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 안 살아. 자, he는 빌리예요. 여기서는 빌리는 ran away 도망갔다. from 집으로부터.
glancing 분사구조 ing behind me to see if anyone was coming down the street 콤마 찍고 glancing 하는 대상은 또 콤마 뒤에 나오는 주어의 관계 누가 glancing 하면서 내가 glancing 하면서 glancing은 정확한 뜻으로 힐끗 쳐다보다 다음은 힐끗 쳐다보면서 behind me 내 뒤를 자, to see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이죠 보기 위해서죠 부사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요 자, 목적인데 if절은 또 명사절로 썼죠 그래서 우리 인지 아닌지 어 뜻이겠죠 자, anyone 누군가 다른 사람이 was coming down 내려오고 있는지 아닌지 길거리를 왜 빨개 벗고 있을까 쪽팔려서 내가 쳐다보면서 나는 said 말했어 어 엄마 I'm still your son 나는 여전히 너의 아들이에요 Let me 살려주세요 들여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 door inch도 오픈인데 inch가 과거분사로 썼어요 자 1인치죠 1인치 정도는 아주 조금 1인치 정도 조금 열려서 엄마는 smiling 쪼개고 있었어 엄마 아니네요 엄마를 쪼개다 하면 좀 버르장머리가 없을까 엄마의 미소 짓는 얼굴이 현재 분사 명사 수식 자 was appeared 나타났어 자, did you change your mind? 빌리죠, 요는. 자, 그러면 너의 마음을 바꿨니? about 뒤에 명사 들어가야 하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 자, running away, 도망가는 것을. 자, she는 엄마가 asked, 물어봤어. 자, what's for supper? 자, supper은 뭐냐면 여기서는 저녁 식사. 그럼 저녁 식사는 뭐예요? I answer, 난 대답했어. 어, 이 새끼 완전 철면피죠. 아까까지 지랄지랄을 하다가 엄마, 저녁 식사 뭐예요? 요즘 하니까 철면피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주제 멘탈 갑인 엄마와 철면피 아들로 잡아봤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드디어 43, 45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수업이지만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빠이.